이 힘든 걸 9년이나 했다니. 돌아보면 그땐 아무리 힘들어도 매일 주어진 운동량을 해냈었다. 스승님 밑에서 근성은 더 단련됐고 무슨 일이든 감당할 자신감도 키웠다. 어때? 괜찮아? 아이고 괜찮네. 마음은 하고 싶은데 뭐가 안 돼요. 그렇지? 예. 아 그리고 기본 실력이 있어. 근데 잘하는 거야? 와, 복싱할 때도 이 정도는 안 힘들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들지? 와, 너무 많이 나왔어. 아프네요. 선배님의 실력이 궁금하단다. 덤블링! 덤블링! 나는 보여줄게. 아, 나 이렇게 시작해. 그려! 운동이 아닌 농사를 선택한 걸 스승님은 아직도 아쉬워하신다. 꾸준한 실력을 타고났고 다른 애들보다 차원이 좀 틀렸어요. 제가 조금 운동을 체육관 쪽으로 한번 하라고 그런 정도 실력이 대단한 애였죠. 제 생일 때마다 십몇 년이 지났는데도 한 번도 잊지 않고 저한테 그날 연락을 항상 주세요. 저한테 그래서 나도 까먹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그 십몇 년이나 시간 동안 연락하시면서 아들이랑 하면서 생각을 그러거든요. 그래서 참 시간 지났어도 정말 감사한 존재인 것 같아요. 농부로 성장하는 정환 씨를 대견해 하신다. 그런데 홀쩔 이게 다 가는 것도 홀쩔이고 이게 농사 지면서 저 아무것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근데 제가 다 할 줄 알아야지 돈이 안 되니까 그냥 가서 맨 땅에 헤딩해요. 막 혼자 하고 막 그냥 혼자 남들 3시간 할 때 8시간 동안 막 하고 있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많이 늘었어요 이제는. 정환이가 안 열심히 사는 모습이 이뻐.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많이 해요. 어차피 할 일 재밌게. 잘 될 거다 믿어주고 응원해 주시니 또 한 번 힘을 얻는다. 며칠 뒤 부자가 논 빈 곳에 모를 때우러 왔다. 야, 이거 삼각기가 못 됐냐? 아우, 아빠 손에 흙 다 묻어요. 손톱에 뺏겨. 아니, 장갑을 끼고 못 때우면 저기 아줌마 장갑 깼나 안 깼나 봐. 아내의 말을 잊고 또 타박을 했다. 손 모내기는 부모님 어깨 너머로 봤던 원석 씨가 한 수 위. 이리로 꽂아. 네. 밟은 자리는 흙을 메꾸고 이렇게. 네. 그래서 이걸 빨리빨리 하면 어떻게 돼? 아빠 봐. 이렇게 이렇게. 그래. 이게 꽂으면 되는 거야. 잘 오네. 나는 하던 일. 잘 오네. 이렇게. 요즘은 기계 모내기가 끝나면 모를 때우는 집이 드문데 정환 씨는 빈틈이 보이면 꼭 때운다. 아 옛날에 할머니는 어떻게 이거 손으로 심었을까? 큰일 날 것 같더니. 아 옛날 양반들 욕 봤어. 진짜로. 할머니가 네. 저번에 말씀하시더라고. 작년에 우리 정환이가 할머니 나랑 한지라도 한 톨이라도 더 먹어보려고요. 그랬다는 거야. 왜? 할머니가. 내 평생 니네 아버지, 니네 할아버지 뭐 한 번 안 때워봤는데 손자가 그 어린 것이 못 때우고 그런다고. 네, 그래서 아빠도 내심 감사하고 이뻐 보이더라고. 감사합니다. 응? 칭찬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요, 제가. 아빠는 잘한다고를 안 하는 것뿐이야. 네가 못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하고 있다고 응원해 주는 게 더 그게 훨씬 나한테는 더 좋지. 왜냐면 가까운 사람이 잘하고 있다고 해줘야지. 맞지? 약이 되라고 쓴소리를 했는데
아들이 서운해할 줄은 몰랐다. 네가 재밌어야 내가 재밌어. 네가 네. 즐거워야 내가 즐겁고 더불어서 우리 가족이 모두가 즐거워야 우리에게 너나 나나가 더 행복한 거 아니겠냐? 예. 가자. 고생했습니다. 어이. 고생했어. 예. 우와. 자식 사랑도 아들의 방식을 따라야 하나. 하기야 칭찬엔 고래도 춤춘다고 했다. 됐어 됐어 힘들어. 힘 세네. 힘들어. 아빠가 이제 지고 살아야 되겠네 이제. 가자. 네. 눈 뜨자마자 하우스에 나온 정한 씨. 어제와 다르게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 이제 너무 귀여운데? 버섯. 새벽마다 버섯 보러 나오는 재미가 쏠쏠하다. 이제 요게 커지는데 5일이면 커져요. 이게 커지는데 습을 좀 많이 줬을 때. 근데 저는 좀 품질 자체를 좋게 하려고 금방 키우지는 않을 거고요. 좀 시간을 어느 정도 두고 키울 예정이에요. 하우스 곳곳에 구역을 표시해놓고 각 구역의 버섯을 눈으로 관찰할 생각이다. 이제 처음 해보는 거고 이 재배사도 여기 환경이 어떤지를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 뭐 아무리 뭐 온도 센서가 있고 한다고 해도 사람 눈으로 직접 느끼고 경험하는 거는 너무나도 다른 거라서 전 이렇게 좀 아날로그 형식으로 직접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구역별로 비닐과 단열재를 달리했는데 품질에도 차이가 날지 궁금하다. 야, 얘는 엄청 많이 자랐다, 진짜로. 야. 새로 나올 버섯과 비교하려고 얻어온 배지에 모기 버섯이 활짝 피었다. 이거는 나도 된다. 버섯을 수확하게 되면 더 바빠질 터. 이것도. 저는 바쁘게 사는 게 되게 행복해요. 왜냐면 뭔가 바뀌어가는 게 보이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누가 나 밥그릇 밥 안 떠먹여 주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은 언젠가는 집에 앞에서 이제 아버지랑 어머니랑 같이 농사 짓고 살고 할머니랑 넷이서 이렇게 도란도란 살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벌써 이만큼 땄어요. 이거 조금 해서. 근데 조금 습이 조금 있는 건 있는데 이 정도면. 쑥쑥 자라는 버섯과 함께 정한 씨의 꿈도 연그러간다. 그날 오후. 수육을 넉넉하게 삶는다. 정한 씨의 버섯 농사도 알려드릴 겸 마을 어르신들께 식사 대접을 할 참. 지금 회관에서 방송하실 거죠? 예, 제가 갈게요. 예. 아들 잔치에 원석 씨가 더 바쁘다. 하나부터 열까지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다. 모시는 말씀도 직접 써왔다. 안내 말씀 드립니다. 버섯 농장이 완공되어서 마을 어른들께 식사 대접한다 합니다. 모두 나오셔서 좋은 시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 하겠습니다. 뭔 냄새가 이렇게 난대요? 후칭이 후지 없다고 봐요. 왜요? 정한이 축하해 주려고. 뭐? 우리가 일순 멈추고 왔구만 지금. 예, 맞아. 고소한 기름 냄새에 이웃 간의 정도 솔솔. 이게 오늘 뭐 하려고? 잡채하려고. 잡채한다고? 잡채라고. 우리 마누라가 와서 잡채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싹 해놨어. 네? 다 해놨어. 아기를 잘 때 좋겠어. 누가 아닌가? 이뻐 죽겠어. 정한이. 안녕하세요. 수육이 먹음직스럽게 삶아졌다. 아, 두 접시.
오늘 같은 날 축사가 빠질 수 있나. 버섯 공장 잘 돌아가게 무궁화 발전을 위해서 건배합니다. 건배. 건배.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건배. 건배. 처음엔 누구냐고 묻던 어르신들이 이젠 열심히 살라고 등을 두드려 주신다. 이 목이 먹으면 제가 한 겁니다. 장바구니 컸죠 이렇게? 예, 금방 컸습니다. 거기서 키운 거예요 벌써? 예. 금방 자라죠. 뭐야? 예. 다 다음 주면 더 전폭적으로 수확에 수확이 나옵니다. 이제. 아, 정신이 없어요. 정한 씨에겐 아직 어려운 자리. 정신이 없어가지고. 노래 뭔지요? 네? 노래요? 아. 노래 해야지. 오늘 해봐. 여기서 노래 해. 네. 어르신들도 정환 씨의 전국 노래자랑 무대를 보셨던 모양이다. 바람이 분다 길가에 목놓지 양가기 서운하잖아 한 바퀴 더 더 나 한 잔 자네 한 잔 올 거니 이렇게나 좋아하시니 열창 또 열창. 정한 씨 무대로 휘어잡는다. 나 저거 보면 아자! 즐거우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밝게 밝은 웃겨드리고 재밌게 해드리고 이렇게 밝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 나중에는 한 10년, 5년 뒤에는 저희 마을의 이장이 되고 싶습니다. 청년 이장.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더 그럼 많이 뵙겠죠. 더 많이 뵙고 제가 챙겨드릴 수 있는 것도 많으니까 신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 마을에서 살고 싶어요. 오래 기억될 하루가 저문다. 할머니, 할머니, 어? 오늘 모자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가방 들어달라는데? 이른 아침에 서둘러 집을 나서는 가족. 순례 할머니가 기다려온 꽃 구경을 가는 날이다. 그래도 올해 콩을 하니까 지금이 덜 바쁜 거잖아. 풀 안 먹고, 그치 할머니? 오신 걸 놓고 풀 커보려면 꼼짝도 못하고 어디 꼼짝도 못하고 콩이 잘 돼야지 차를 타자마자 콩은 어찌고 물은 어찌고 이게 얘기가 지금도 일에 지금 연장인 것 같습니다. 차로 한 시간 남짓. 각양각색의 장미가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 이곳은 장미축제가 한창이다.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응. 오신 게 이쁘지? 할머니가 꽃을 진짜 좋아하셔. 할머니가 냄새 한번 맡아볼 수 있어요? 나 향긋한 냄새다. 향긋해요? 네. 오래 사는 게 총골도 보네. 가 정원이 앞으로. 오래 사니까. 오래 아직, 사니까 총골도 봐. 아직도 어머니 20년 남았어. 아직 멀었어. 아직도 20년 남았는데 뭘. 수존이라는데. 할머니와 추억 쌓기엔 그만이다. 할머니하고 해봐. 네? 할머니하고. 할머니 해줘봐. 빨리. 줘, 손 줘. 어머니 나중에 여자친구 만나면 어머니 안 해줄 수도 있어. 어머니 예? 빨리 해줘. 네? 손주 뽀뽀 좀 해줘봐. 언제 어머니 뽀뽀해줬어? 가자, 가자. 너 오늘 진짜 개탔다. 할머니한테 뽀뽀 다 받고. 어? 갈게요. 하나, 둘, 셋. 진짜, 우리 진짜 닮은 것 같아요. 내가 나서 이거 더 닮았지. 진짜 똑같아. 그 유저네임은 뭐지? 행복해요, 오늘. 행복해요. 인생 별거 있나요? 행복해요. 이 아들도 시간 내주니까 좋고요. 저 바쁜 사람이에요.
그래도 오늘만큼은 꽃의 한껏 취해 일 생각을 잊고 싶다. 할머니가 한마디 해줘요. 한마디 해줘. 한마디 하고 한마디 하고 해줘. 우리 차장한 해방나라. 근데 할머니 북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난 깜짝 놀랐는데 할머니 북 치는 게 너무 세게 치길래. 이게 할머니가 진심을 담아 치니까 그게 힘이 난 거야. 이렇게 정말로 너가 손주를 위해서라면 못할 게 뭔가. 여기도 누군가의 꿈이었을 터 정환 씨의 꿈도 선명해진다. 할머니, 제가 올해 이렇게 열심히 해서 농장도 지었잖아요. 이제 더 열심히 해가지고 할머니가 얘기한 대로 우리 가족들 다 귀농시키는 게 제 꿈이에요. 할머니 맞죠? 할머니가, 할머니도 원하는 거잖아요. 너 아빠, 내 엄마, 너 해방나라. 다 귀농시키는 거 맞죠? 볼게요. 하나, 둘, 셋.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농사의 길을 밝혀준 가족. 이젠 정환 씨가 가족의 앞날을 밝히려 한다. 며칠 뒤 밭에 모인 부자. 오늘이 농사 준비의 하이라이트란다. 주면을 입고 사는 것도 콩이에요. 지금 종자 소독된 콩. 콩 중에 어떤 종자예요? 메주콩. 흔히 우리가 말하는 백태라고 하죠. 초보 농부는 오늘도 스승을 모셨다. 태서부터 해서 와갖고 마지막 여기서 후진을 하든 앞으로 가든 무엇을 하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후진 작업으로. 그래도 나을 것 같아요. 형님이 작년에 했던 거. 나 했던 거. 이거 열고 가야지. 네? 열고 가야지. 네가 알아야지. 아! 올해부터 콩 농사를 늘려 큰맘 먹고 파종기를 장만했다. 떨어지는 거 한번 볼까? 돌려. 앞으로 돌려야지. 돌려봐. 두 개씩, 세 개씩 떨어지네요. 임대한 논 5만 3천 제곱미터를 밭으로 갈아 콩을 심는 정환 씨. 벼농사로는 농촌을 지킬 수 없어 수익이 높은 콩으로 작물을 바꿨다. 24cm 간격이 없을 수 있어요. 없지? 여기 있다. 여기. 어디 있어요? 여기. 앙증맞은 콩알이 딱 세 알씩. 어, 이 정도 있겠다. 언제 다 심을까 싶던 콩밭이 제 모습을 찾아간다. 이렇게 한 발 한 발 걷다 보면 인생 농사도 풍년일 터. 고생하셨네. 마무리가 되게 애매하다. 아, 훌륭해. 애매한 게 아니라 네가 이상하게 하잖아. 아니요, 아니요. 아주 고생하셨어. 어째 해볼 만해? 할 만하죠. 뭐 기계가 하는데. 근데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잘했어. 첫 수레 배부르냐? 하다 보면은 금방 돼. 금방 돼. 걱정하지 말고 해. 10년 뒤에는 분명 지금보다 더 나은 농부가 되어 있어서 작업기 맞추는 거라든지 분명 누군가한테도 저 같은 사람한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고생했어. 네. 오랜 세월 세상의 모든 농부들이 차곡차곡 쌓아온 지혜가 한 명의 농부를 탄생시킨다. 막 첫발을 뗀 초보 농부 정환 씨. 이젠 씽씽 달려갈 일만 남았다.